직접 한번 써봅니다. 다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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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떼 안 줘. 내가 다 가질 거야. 아들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와요? 좋죠. 그 좋은 여자가 누구야? 여자지? 네. 그거 느끼면서 얘기합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만. 네. 그럼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요즘은 좀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내 여자 마음 인정한 거야. 자, 이제 또 테스트 해봅니다. 여자 마음 얼마나 인정했는지. 나는 여자입니다. 인천 개뿔을 하냐, 진짜 내가. 벌써 수치죠. 조롱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 인정하려고 할 때 이렇게 킥킥 웃는 거는 조롱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 아빠가 성생활 하는 거 이렇게 눈구멍으로 봐. 웃지? 그건 수치 주는 거야. 수치 주는 가해자야. 어떡하니 이거 병이야. 아니 여자가 그렇게 웃겨? 아주 가소롭다고 조롱하네? 다시 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자기 여자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웃고 사는 거야. 그건 알아? 엄청 비웃었는데? 어떤 여자 보면 비웃었어요? 어떤 여자 마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 마음 보면 막, 어우, 전 뭐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막 이랬어? 수치 줬어요? 네. 어우, 너무 수치 줬네. 다시. 여자 마음이 납니다. 여자 마음이 납니다. 아기 붙어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벌벌 떨며. 날마다 도망다니며. 날마다 도망다니며. 아픔은 두렵다고. 아픔은 두렵다고. 힘들다고. 힘들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픔 보지 않겠다고. 아픔 보지 않겠다고. 아픔은 힘들다고. 아픔은 힘들다고. 절대 인정 안 하고.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도망치는. 도망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평생을. 평생을.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사랑만 받고 싶고. 사랑만 받고 싶고. 아프고 힘든 건 싫다고. 아프고 힘든 건 싫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약자라고. 약자라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어른 마음에. 어른 마음에. 강자 마음에. 강자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건 인지되죠? 네. 인식되죠? 네. 자, 이번에는 여자 마음을. 여자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남자 마음에. 남자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평생을. 평생을. 여자 마음을 거부하고. 여자 마음을 거부하고. 남자 마음에 집착해서. 남자 마음에 집착해서. 여자도. 여자도. 남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괴물로 살았습니다. 괴물로 살았습니다. 아기도 버려서. 아기도 버려서. 어른도 버려서. 어른도 버려서. 엄마 외계인이 됐구만 이야기 아주. 새로운 생명체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체로 살았습니다. 여자 마음 남자 마음 하나인데 여자 마음 거부하고 남자 마음 집착하니까 여자도 인정 못하고 남자도 인정 못해서 아기도 인정 못하고 어른도 인정 못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인정하다 보니까 제일 인정이 안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집착을 인정을 못해. 집착은.
아기의 마음 중에 하나가 집착이거든. 굉장히 센 집착. 왜 이런 말 있잖아.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아기는 무서운 집착이거든. 그러니까 무섭게 집착하는 거 보면 인정을 못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도 사랑에 집착하잖아. 그치? 집착을 인정을 못해. 집착은 좋아하는 마음이죠. 네. 누군가의 좋아하는 마음을 보면 어때요? 누굴 좋아해? 좋아해요. 진짜? 집착 자체인데요. 집착 자체면 집착을 몰라요.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사랑 빼앗고 싶은. 사랑 빼앗고 싶은. 가지고 싶은. 가지고 싶은.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자, 집착 한번 써봅니다.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내 거야.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내 거야. 내 거라고. 싫어. 내 거야. 싫어. 내가 다 뺏을 거야. 뺏어봐. 절대 안 줘. 절대 뺏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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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줘. 다 뺏을 거야. 절대 안 줘. 다 뺏을 거야. 절대 안 줘. 다 뺏을 거야. 절대 안 줘. 어떻게서라도 뺏을 거야. 절대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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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가질 거야. 절대 안 줘. 다 뺏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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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하나도 안 줘. 다 뺏을 거야.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야. 절대 안 줘. 다 내 거야. 자, 이거 할 때 뺏을 수 있다고 올라와요? 네. 진짜? 네.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래요? 응. 본인 거라고 확신해?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여자가 납니다. 믿는 여자가 납니다. 이렇게 뭘 믿어. 묻잖아 지금. 여기까지 뭘 가져 이러잖아. 그냥 집착 자체가 되는 거야. 집착하는 그 마음을 딱 봐야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그 집착에 빠져갖고 가질 거야 막 이렇게. 이 가질 거야 할 때 잘 봐요. 집착을 분리하는 방법. 되게 즐기는 마음 느껴져요? 네. 거부하는 마음. 잘 안 느껴져요. 그게 문제야. 이거 가질 거야 할 때 내가 내 거야 할 때 분명히 이 뺏는 집착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도 있거든. 근데 그냥 하나가 돼버려. 즐기는 마음이 돼버리지. 그거 하나 된 거지. 두 개를 분명히 같이 느껴야 되거든. 거부하는 마음도. 느껴야 되거든. 그러면 잘 느껴봐. 네. 내가 해볼게. 잘, 이 내 소리를 들으면서 뭐 올라오는지 보세요. 거부감 느껴봐.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거부감 올라오죠? 네. 이게 뭐냐면, 뺏고 싶은 마음을, 내 거를 쓸 때는, 내가 뺏고 싶은 마음을 쓸 때는 집착밖에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남이 뺏고 싶은 마음을 쓸 때는 어때? 거부감 올라오죠? 네. 뺏고 싶은 마음은 그냥 뺏고 싶은 마음이야. 뺏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이걸 내 거라고 하면서 이건 인정이 아니야, 집착이야. 또는 뺏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건 네 거라고. 네가 뺏고 싶지 않은 네 마음. 그게 아니야. 뺏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지. 마음 안에서. 대통령의 뺏고 싶은 마음과 거지의 뺏고 싶은 마음이 뭐가 다른데 대통령은 거룩하고 거지는 수치스러워? 근데 마음을 지금 분별하잖아. 내 뺏고 싶은 마음은 좋아. 집착해. 남이 뺏고 싶은 마음은 거부해. 이 두 개를 느껴야 돼. 남도 나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럴 때 이 마음에 힘이 가져져. 진짜 뺏을 수가 있거든? 근데 내 마음밖에 안 느끼잖아. 집착이지. 다시 합니다.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자, 좋은 마음 느낍니다. 다 내놔. 다 내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거부감 느낍니다. 다 내놔. 느껴져? 네.
남이 나한테 단언 할 때 뺏고 싶은 마음 할 때 거부감 느꼈잖아. 허용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건 내가 쓸 때는 좋고 남이 쓸 때는 나빠. 또 내가 쓸 때는 수치스러운데 남이 쓸 때는 좋아. 그런 거 있어. 애교 떨 때 애교 떠는 여자 보면 어때요? 나한테 와서 원장님 그래 간호사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지. 근데 내가 애교 쓸 때는 거부감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때는 또 싫고 남이 쓸 때 좋아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두 개를 다 느껴야 돼요. 두 개를 다 인정해주면 아무 마음도 안 올라와. 그냥 쓸 수 있어 자유롭게. 이게 허용이거든.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내 여자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내가 쓸 때 싫다고 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누군가 나한테 그 상냥하게 사랑받고 싶어서 원장님 이러면서 쓰면 좋아. 그치? 네. 그거 집착이잖아.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집착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뭐냐면 주 객이 하나예요. 네. 마음에서. 근데 너와 나의 분별이 있으면 마음을 허용을 못하는 거야. 내가 쓸 때는 싫어. 거부해. 거부하는 거야. 남이 그 마음을 쓸 땐 좋아. 너와 내가 있잖아. 내가 있고 남이 있잖아. 근데 마음 안에서는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안 돼. 하나지,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허용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쓸 때도 내 마음. 상대가 쓸 때도 내 마음. 그때 합체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보면 자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됩니다. 어떤 마음 쓸 때? 아기 마음. 내가 쓸 때 어때요? 거부감 느껴요? 네. 남이 쓸 때? 거부감 느껴요. 남이 쓸 때도? 네. 두 개다가 뭐 이게 아기 마음이 더 세네. 여자 마음은? 내가 쓸 때? 거부감. 거부감. 거부하는 가해자가 있어. 남이 쓸 때? 좋아해요. 어, 좋아하지. 나한테 상냥하게 쓸 때. 그치? 네. 어. 누가 나한테 아기 짓 할 때? 거부감. 응. 애긴 너무 싫어해. 응.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얼마나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로. 거부하는 가해자로. 평생 살아서. 평생 살아서. 아기 마음과 하나 돼서. 아기 마음과 하나 돼서. 집착하며. 집착하며. 집착하는 줄도 모르는 집착하는 줄도 모르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되게 되게 집착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몰라 그치? 그럴 때는 징징이 마음을 써야 돼요. 징징이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마음 올라와. 어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애기 마음 쓸 때 또 하나 애기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만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 분명히 집착하는 가해자도 알아요. 아기가 아기 짓 할 때 어때? 아기가 막 아기 마음이지. 아기 네. 싫어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그럼 아기 마음을 좋아하는 거지. 그 아기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나야. 어른이 아기 짓 할 때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기 자체도 아기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 아기도 나야. 저 근데 그 아기 마음은 좋아했잖아. 좋아했잖아. 네. 집착하는 가해자. 그걸 인정 안 한 거야. 아기는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얘도 나거든. 삼라만상이 다 나라고 인식해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거든. 근데 애기만큼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애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걔를 통해서 집착하는 가해자를 느끼잖아요. 그치? 네. 앞으로 애기를 볼 때 내가 애기를 좋아하는 만큼 내 안에 애기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애기 마음을. 근데 또 거부하는 마음이 엄청 세서 이걸 누르고 있을 뿐인 거거든.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가야 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애기를 이제 애기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나는 애기 마음을 좋아하네. 이거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인정한다고 써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징징이를 많이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돈. 돈은 어때요? 집착하죠.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 또 있어요. 무서워요. 무섭지. 무섭고 내 아들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남편이 돈 달라고 해. 더 싫어요. 더 싫어. 그러니까 봐봐. 남이 돈을 달라고 하는 마음은 거부하는데 내가 받는 마음은 좋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집착도 있지만 잘못될까 봐 두렵고 거부하는 마음도 있어. 그 항상 생활 속에서 거부감이 드는 건 싫어하는 건 반드시 알아차려서 그 마음에 대한 집착하는 가해자를 찾고 내가 유난히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 환자. 왜 이렇게 의사가 됐을까? 환자를 좋아해. 환자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아픈 마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픈 마음을. 무지무지하게 거부하는 만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서 직업도 맨날 아픈 마음을 만나. 그러면서도 그 아픈 마음을 사랑해주지 미워하면서 어 왜 왔어 이러지 않잖아. 그리고 너무 아픈 마음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신의가 돼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어. 그치?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픈 마음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픈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만 알았잖아. 그치? 근데 너무 사랑하고 집착해요. 좋아해. 근데 그걸 인정 안 했던 거야. 근데 왜 인정 안 했냐?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가 나라고 생각 안 했거든. 분별심으로 나는 의사고 환자고. 의사와 환자는 하나예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고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고 스승과 제자가 하나고 하나이 듯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어떠냐면 여러분 마음을 보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인식하면서 하거든. 하나니까.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의 아픔이 나다 하면서 해야 되거든. 근데 분별한단 말이야 자꾸. 아픔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환자 만나면 거부하는 가해자만 써. 되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가해자. 좋아해서 내가 불렀거든. 내 아픔을 가진 모든 환자들이 다 오거든.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자,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에.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을. 아픔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존재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무시당한, 무시당한, 멸시당한, 멸시당한, 굴욕적인, 굴욕적인, 존재의 아픔이 납니다. 존재의 아픔이 납니다. 이 아픔이 수치스럽다고, 이 아픔이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 아픔이, 이 아픔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집착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내 아픔을 거부한 만큼 내 아픔을 되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그 치료해주고 싶어. 그게 환자를 통해 내 아픔을 보는. 내가 내 아픔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정미의 아픔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집착한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정미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정미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똘똘하고 예쁘고 열심히 살고 이랬는데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인정을 못 받은 그 아픔이 불쌍하잖아. 도와주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그쵸? 그 마음 때문에 의사가 된 거야.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이 되거든. 그래서 환자가 오거든. 그래서 환자를 빨리 치유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느끼는 정도만큼 치유할 수 있어요. 주객이 하나기 때문에. 알겠죠? 내가 아픔을 얼마나 거부하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픔을 집착하면서 도와주고 싶어 할 때 집착하는 나야. 그 도와주고 싶고 꼭 고쳐주고 싶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막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내가 아닌 사람은 안 오거든. 아픈 사람이 엄청 매일매일 아픈 사람만 보잖아. 정미학 의사니까. 그 얘기 뭐야? 아픈 나를 엄청 도와주고 싶은 내면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집착하는 아픈 정미에게. 아픈 정미로 다 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느끼고 그 집착하는 나. 느끼면서 또 중간중간에 거부하는 마음 올라오잖아. 아픔에 대해서. 환자의 아픔을 볼 때 치료가 잘 안 될 때라든가 이 아픔이 너무 막 내가 보기에 너무 아프고 괴롭고 이러면 거부하잖아. 그치? 거부하는 가해자도 나로 인정하고. 나로 보여야 돼요. 환자가. 환자뿐이 아니고 아들도 남편도 전부 다. 그걸 거부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가 내 눈을 막아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존재를 볼 때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나네.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저 이기적인 게 나네. 저 엄청 아픈 사람은 저 아픔이 나네. 이래야 되거든. 그걸 안 하는 순간 가해자야. 그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가해자가 되지. 그 마음을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한테 버림받은 그 마음은 이해받을 때까지 계속 와.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나를 가해해. 내가 피해자 되도록 만들어.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환자의 아픔이
완전히 그게 나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 기적적으로 고쳐요. 근데 그 아픔을 느끼는 게 그냥 머리로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거든. 무의식을 열고 몸이 느끼는 만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시간 일세, 긴 일세 받고 나니까 몸이 더 예민해졌을 거야. 이제는 환자가 오잖아? 그 아픔이 더 예민하게 느껴져. 몸의 통증까지 다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환자랑 딱 앉아있으면 쭉 스캔이 돼야 돼. 그래갖고 공명이 돼.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게 그냥 그 머리로 애써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오거든? 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구나. 이 아픔이. 인식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숙제예요. 뭐냐? 환자가 왔을 때 그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집착이죠. 그렇죠? 네. 그 집착하는 가해자 인식. 네. 그다음에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래서 두려워서 거부하는 가해자 느껴요. 그다음에 두 개를 인식하면 이 환자의 아픔이 내가 돼. 내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냥 느끼면서 하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네. 나야, 나. 그러고 하면 보여요. 그냥 무조건 나야.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고쳐야지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 고쳐야지 할 때 집착하는 가해자가 돼. 네. 안 보여. 아프면 안 보여. 집착하니까 아프면. 아픔 자체가 돼버려. 또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거부하는 가해자가 될 때도 안 보여.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이 눈이 가려서. 집착이나 거부감이 눈을 가린단 말이야. 그걸 먼저 마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 아픔이 나라고. 얘가 나야. 아셨죠? 네. 그러면서 느껴지는 대로 몸으로 합의를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어디가 아프고 하면 그 아픔 그냥 느껴요. 뭐 고쳐야지 못 고칠까 봐 두렵고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가해자를. 그냥 느껴요. 그러다 보면 내 아픔도 다 올라올 것이고 어느 날 작은 깨달음들이 와. 각성이 온단 말이야. 이게 나라는 걸 알게 돼. 이 아픔이 나라는 거. 귀신같이 아픔이 호소해. 정미아가한테. 나 여기가 아파. 이렇게. 그 아픔들이 막 얘기해. 그러면 그걸 인식해주면 뭐 약을 놓든 주사를 어디다가 꽂든 그냥 치유가 돼요. 아픔을 이해해주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게 돼 있어. 왜? 아픔이 심했던 사람은 아픔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 이해해줘야 된다. 또는 거부한다는 집착과 거부하는 가해자를 딱 내려놓고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 민감하게. 알겠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저랑 얘기합니다.